이 유적지가 미스트라스 유적지인데, 미스트라스가 그 비잔틴 제국, 동로마 제국이지. 그 수도가 콘스탄티노플. 여기 지금 어디야? 터키 그 저 이스탄불. 이스탄불이었거든. 그게 제국 저 오스만 제국에 항거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버텼잖아, 그지? 그러니까 그게 함락되었는데 그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 의외로 한 1400년 이상 갔거든. 로마 제국은 소로마 제국이죠, 그지? 그거는 400몇 년밖에 안 갔는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. 그런데 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도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제2의 도시였다고 합니다. 비잔틴 제국에 7년간이나 더 버티다가 결국 이제 멸망했는데 그때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성하고 그 다음에 교회, 수도원 등을 봐야 되는데 역시 티켓은 6유로입니다. 지금 이제 동그란 거 보니까 정교회 같아. 여기 보고 내려가야 되나? 근데 이것도 거의 폐허가만 남았네. 폐가네 완전히. 덩치들이 다 크네. 근데 저 산 위에 저 사람들이 많이 산다, 그지? 그렇게 이게 높은 데서 사는 걸 좋아하네. 그러니까 침략 안 받기 위해서 그러나?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? 근데 이 사람들도 밑에보다 위에 사는 걸 좋아하네. 저 힘들 텐데. 지금도 이거 올라오는 것도 숨추는데 이거. 오르락내리락 물론 헐어. 차로 하겠지만 차는 뭐 힘 안 드나? 기름 안 들고.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겠구만. 이제 올라가. 아유 숨져. 일어나. 이렇게 이 동네 아래 동네 그리고 바깥에 성벽으로 이어진. 여기 아래 동네구나. 여기 우리가 있는 데가 윗동네고 위주 어퍼시티고. 아우 숨차. 아유. 또 힘들어 안 돼. 많이 힘드네. 아이고 숨차. 그가 올리브 오일이 나오네. 저게 스파르타 보이지? 올리브 나무 가수원. 야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못 쳐들어오겠는데. 경사급해가지고 뭐 올라오다가 다 죽겠네. 걸어 올라오기도 이렇게 힘든데 힘 다 뺐는데. 그러니까 위에서 뭐 돌이라도 던지면 뭐 이거 뭐 속수무책이래 그지. 이것도 진짜 여기 있고 또 있네. 이 정도 연성이야. 성벽이 이미 성벽이 함락하기 힘들겠다. 그러게. 우선 올라오기부터 힘들어. 올라오면서 다 죽고. 올라오면서 반은 죽었어 벌써. 반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반도 힘들어 지금. 위에서 뜨거운 물 붓고 불 붓고 오면. 당신 같은 사람 아예 이리 가야지 참. 올라오고. 아유, 정신이 혼미해. 아이고, 산소 부족이야. 이게 저게 K2 정도 되나 봐. 산소 부족해. 진짜 오랜만에 등산하는 것 같네.
여기는 뭐다 포개 이쪽은 지푸리에 그냥 때려주겠네. 아 그래서 그러면 사방을 방어할 게 아니라 저쪽만 방어하면 되니까 훨씬 수월했겠네. 여기는 뭐 누가 올라오겠어. 이쪽은 군사를 안 배치 안 해도 되겠어. 여기는 패스. 아. 저 멀리 보이는 게 스파르타입니다. 스파르타 도시. 예. 도시도 되게 작게 나오네. 아, 큰데 도시는 그지? 이렇게 스파르타들이 다 실망을 해. 그 스파르타 가면 익숙하잖아, 그지? 그래. 익숙한데 막상 와 보면 뭐 없어. 없어. 얘 이성 말고는 없나 봐. 아, 이거는 스파르타가 아니잖아. 그래. 이거는 미스터리아. 따로 좀 뭐 가까이 있지만 어떻게 따로 다른 조직이고 스파르타는 아까 우리 올 때 그 그래 그래 어, 디오게네스가 그 대왕 동상 그 뒤에 가면 이제 옛날 그 스파르타 이런 유적들이 발굴 좀 하고 있어. 그거 말고 이제 뭐 박물관 하나 있고 없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파르타의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원래는 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서로 뭐야 이거 자웅을 겨룰 정도로 제일 그 도시 국가들 중에 강한 나라였는데 그지. 스파르타 너무 없으니까 허무한 거지. 그게 이제 영화 영화 300이 페르시아 대군이 이제 그리스 쪽으로 쳐들어왔잖아, 그지? 그러니까 그리스에는 그때 독립된 하나의 큰 이렇게 연합된 왕국이 아니고 좀 분열돼 있었다고. 그러니까 아테네는 아테네대로 싸우고 스파르타는 스파르타 싸우는데 이 그 대군이 필로폰네소스 요 반도지 이걸 넘어왔어. 그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싸운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점심 먹은 데 있죠, 그지? 거기에 그 동상이 있어, 이 대왕 동상이. 이 대왕이 300명을 이끌고 정예부들 입고 협곡에서 한 이틀인가 사흘인가 그 막아낸 거야. 그게 영화 300에 나왔던 그거가 여기 끝난. 그게 이제 그쪽 그 실 어떻게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. 그 지체를 하면서 다른 이제 이 그리스 다른 도시 국가들이 준비할 시간을 벌여주고 그 소모를 많이 시킨 거죠. 그래. 세인트 니콜라스 정교회입니다. 그러게. 이 프레스코가 아직 남아있네, 여긴 그림이. 바닥에 그림 나와 있구나. 들어갈 순 없네. 남아 있네 잘. 어두우니까 더 잘 남아있나 보다. 빛이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.
무료 입장입니다, 이곳은. 야, 이거. 어? 여기 우리 뭐가 뭐야? 질갱이 같은 거 있잖아. 여기 캐고 있네. 여기도 먹는가 봐. 아, 여기도 민들레 먹어? 아. 질갱이야, 민들레야, 그. 아, 봐봐, 난. 아, 민들레네, 민들레. 아, 질갱이 아니고 민들레네. 민들레 먹구나, 여기도. 많은데? 저거 어떻게 먹죠, 여기는? 코리아. 뭔 나라더라? 코리아. And in Korea, we eat the... No, Brazil. 오케이. Water, Brazil. No eat. No eat. 아, 먹진 않고. 이렇게 뭐 전기 뭐. 아, 먹는 건 아니구나. 그러게 저거 되게 쓴데. 거의 흔적만 남아있네. 아, 뭐 하는지 모르겠네. 아하. 많이 캐네. 이렇게. 여기 올라가는 데 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유적지가 다 뭐 올리브 밭으로 바뀌었는데? 다 올리브인데? 유적지라고 볼 수도 없다 진짜. 대군데 대군데 하나씩. 있네. 뭐 거의 폐허가 되는 그 토지 같은 거 하나씩 있으니까. 근데 올리브다 다. 야, 유적지를 다 없애고 올리브를 심은 거야. 순 다 올리브야. 조심해. 스파르타 그 왕의 동상입니다. 스파르타 왕. 여기가 이제 도시 중심. 네, 스파르타 시내 중심입니다. 여기가 옛날에는 아테네와 더불어서 참 그리스에서 제일 강성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조그만한 소도시로 남았고.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유적지를 다녀왔는데 유적지도 그냥 폐허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 뭐야 올리브 밭이 돼가지고 그지? 그러니까 방치됐다는 느낌. 어떻게 보면 참 안 됐습니다. 그러게. 스파르타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참 왕국이었는데 그러게.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남아있네, 그지? 아테네는 지금 대단한데, 그지? 아테네는 뭐 세계적인 도시가 돼. 아, 여기 운전 조심해야 돼. 여기도 운전이 양보가 없어. 그리고 뭐 주차도 그냥 유료 주차장이 없어. 그래, 아무데나 되는데 우리 뭐 우리는 좋지. 시내 구경하는 거면 여기 물도 빈자리 되고 그냥 하면 되니까. 근데 진짜 선진국은 아니야. 운전 습관들 보니까 선진국도 아니고 참 복잡합니다. 여기가 약간 우리가 느끼는 게 터키와 모로코 터키와 모로코 사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. 느낌이 그래. 이게 모로코야? 터키야?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러지. 간혹 그지?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주차가 편하니까 좋긴 한데 운전들이 별로 그지? 그렇게 이렇게 서로 간섭도 잘 안 하고 뭐라 하지도 안 하고 우리도 아무렇게나 또 차를 또 세울 수 있고 편합니다. 그 차박이 어려운 데가 아닌 것 같아요, 진짜. 차박하기도.
여기는 가로수로 저 오렌지 귤 같은 귤나무가 심어져 있어 다, 그치? 응. 가로수에 다 이게 귤나무예요. 맞아. 근데 우리가 스페인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못 먹을 수 먹을 정도 수준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관상용이에요. 이게 관상용. 따먹으면 안 돼요. 맛 없어요. 그 길기로 그냥 중앙선 중앙 도로가 그냥 쭉 길게 돼 있네 그냥. 중앙 중심이. 그리고 무릎 끝이네. 끝이야 이게. 이제 스파르타를 나가니까 이제 좀 아 슈퍼에서 뭐 좀 사가지고 가야 될지. 정류장에서 다섯 번째 출구입니다.